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예요. 오늘 사건은 진짜 특이해요. 사건 전개가 완전히 막막했는데 고양이 털 한 가닥으로 아주 극적으로 범인을 찾아낸 진짜 짜릿한 사건이거든요. 빨리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에 위치한 프린스 에드워드라는 섬이야. 인구가 14만 명 정도 되는 되게 아담한 곳인데 아, 그 빨간 머리의 날지. 그 스토리의 배경이 되었을 만큼 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 그러던 1994년 10월 7일, 이 평화로운 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돼. 일단 169번 고속도로 근처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되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더라고. 번호판도 없었고 버려진 것 같았어. 근데 문제는 이 앞유리랑 차 안 곳곳에 막 피가 튀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딱 봐도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잖아. 일단 이 차가 누구 거인지 확인해 봐야겠지? 경찰은 바로 차량 소유주를 조회해 봤는데 셜리 두가이라는 32살의 여성이었어. 근데 수상한 점은 더 있었지. 4일 전,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이 여자가 가족들하고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더라고. 혹시 가출이냐고? 근데 글쎄. 사실 두가이한테는 아이가 5명이나 있었었고 또 엄마로서 아이들을 되게 잘 챙겼었거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가출을 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게다가 두가이의 그 자동차 모습도 심상치가 않았었었고 경찰은 곧바로 실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돼. 이후 수사는 꽤 오랫동안 진행됐어. 당연히 그섬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했는데 그나마 그녀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삽이랑 듀가이의 피가 묻은 베개, 그리고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한 쌍의 스니커즈, 그리고 가죽 자켓을 발견했어. 꽤 유의미한 증거를 찾은 거잖아. 그래서 바로 조사해봤지? 근데 이 스니커즈랑 가죽 자켓이 듀가이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커. 딱 봐도 남성용 제품인 거지. 심지어 이 가죽 자켓에서는 주가이의 피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있더라고. 경찰은 이 물건이 사건 당시에 범인이 입고 있던 거라고 추정하게 돼. 근데 얼마 안 가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바로 지목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듀가이랑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남자친구 더글라스 비미 씨라는 사람이었어. 경찰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일단 듀가이가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10월 3일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막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 그럼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걸까? 우선 이 커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두 사람은 12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5명의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냥 부부랑 다름없는 사이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미 씨가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듀가이가 이걸 참다 못해서 법원에 접근 금지까지 신청할 정도였지. 듀가이가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이사 간 것도 다 비미 씨한테서 도망가려고 그런 거였었대. 일단 비미 씨한테 여성 폭행 전과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유력한 용의자일 거라고 판단했어. 조사를 위해서 경찰은 비미 씨를 찾아갔고 그에게 듀가이 실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 자기는 그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갔다고, 저긴 전혀 모른다, 이러더라고. 근데 사실 그 증거가 없어서 이 상황에서 그를 막더 추궁할 수는 없었어. 경찰은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돼. 우선 그 현장에서 발견된 스니커즈 있잖아. 그걸 면밀히 조사해봤는데, 사이즈는 270mm였어. 근데 마침 그 비미 씨발 사이즈가 270이더라고. 아주 드러나는 정황 증거마다 비미 씨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한참 고민하던 경찰은 이전까지 단한 번도 사용된 적 없었던 수사 방식을 사용하기로 해. 사실 스니커즈랑 같이 발견된 그 가죽 자켓 안에 흰색 털이 몇 가닥 붙어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사람 털 같아 보이진 않았었거든. 이게 뭘까 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비미 씨 집을 찾아갔고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었어.
비미 씨가 스노우볼이라는 새하얀 고양이를 키우고 있던 거지. 그 가죽 자켓에 듀가이 DNA만 나와서 이게 비미 씨 거라고 약간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었거든. 만약 이 흰색 털이 스노우볼의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 하지만 당신은 90년대 후반이었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살인의 증거품으로 고양이 털을 감식한다? 아, 이게 좀 낯설기도 했었고 애초에 그 동물 DNA를 검사하는 그런 것조차 찾기가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방식이었었거든. 우선 경찰은 다른 증거품들 DNA를 검사했던 연구소에다가 혹시 고양이 DNA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사람의 것만 검사할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고 해. 그 밖에도 수많은 연구소에 다 전화 돌려가면서 부탁했는데 검사가 가능한 곳이 없는 거야. 그러던 중 스티븐 오브라이언이라는 박사가 선뜻 도와주겠다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 오브라이언 박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국립암연구소에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간의 유전질환 치료법을 찾으려고 반려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 검사를 하는 과정도 근데 꽤 복잡했어. 스노우볼은 캐나다에 살았었고 그 연구실은 미국에 있잖아. 고양이의 혈액 샘플을 옮기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샘플이 오염되거나 또 변형되지 않도록 경찰들이 직접 혈액 샘플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계속 했다고 해. 그렇게 모두의 노력 끝에 검사를 끝낼 수 있었었고 그 결과 가죽 자켓의 흰색 털이 스노우볼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밝혀내게 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작고 고립됐다는 그 섬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섬 안의 고양이들이 전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거기가 집성촌 같은 환경이었던 거야. 오브라이언 박사는 추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섬에 다른 고양이들의 혈액 샘플을 다 채취해서 또다시 DNA 검사를 해봤지. 경찰과 연구원들이 다들 긴장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결과는 경찰의 손에 들어줬어. 스노우볼을 포함한 섬에 있던 고양이들 모두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가죽 자켓에서 발견된 털이 스노우볼의 털이 아닐 확률이 4,500만 분의 1이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냥 확실한 거야. 와, 드디어 이제 증거를 잡은 거지. 경찰은 바로 비미 씨를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해.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이게 풀렸듯이 그냥 풀리질 않아. 그게 아직 듀가이가 사망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 시신이 발견되질 않아서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었거든. 비미 씨가 진짜 얄미운 게 그 사실을 알고 자기는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던 거지. 아니 애초에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범인이냐 막 이랬던 거야. 이 상태로 수사는 더 진행되질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 경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별다른 증거는 없었었고 그렇게 몇 개월이나 그냥 지나가게 됐는데 그러던 1995년 5월 6일 노스앤모어 산림구역에서 듀가이의 시신이 발견돼. 그녀의 시신은 누군가의 무덤 옆에 유기되어 있었었고 또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어. 또한 온몸에 심각한 폭행 흔적이 남아있는 데다가 손은 등 뒤로 결박되어 있었었고 목이 질린 흔적까지 남겨있더라고. 너무나 처참한 상태였어. 그녀가 사망 전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그게 상상도 안 되더라고.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건 타살이 틀림이 없었지. 듀가이의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이제 비미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가 있잖아. 경찰은 곧바로 비미 씨를 체포했고 신문을 시작하는데 끝까지 자기 혐의를 부인하더라고. 하지만 그의 폭행 전과 또 수많은 정황 증거 그리고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게 비미 씨한테 유리할 리가 없었지. 1996년 7월 19일 재판은 시작됐고 오브라이언 박사는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해서 이 검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했어. 이 재판은 고양이의 DNA가 살인의 증거로 채택되느냐 마느냐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케이스고 이게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과 검찰한테도 엄청난 도전이었거든. 결국 재판부는 고양이의 DNA를 살인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채택했어. 비미 씨는 뭐 끝까지 부인했는데 그한테는 유죄 판결이 떨어졌고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 이 사건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물의 DNA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케이스가 된 거야. 고양이나 강아지의 털을 검사하는 법의학 분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었고 그 연구 결과가 그 주인의 살인을 입증되는 데 쓰인 건 더더욱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 어쨌든 경찰과 오브라이언 박사의 이 집요한 노력 끝에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하나의 살인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했었었대. 한편 비미 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두 번이나 항소를 신청하면서 자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더라고. 2013년에 이뤄진 가석방 심사에서도 자기는 듀가이를 절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태도는 그냥 가석방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될 뿐이었어. 심지어 수감 중 진행된 정신과 검사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폭력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 이에 가석방 심사는 비미 씨가 다시 사회에 풀려나면 안 되는 그런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그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지. 근데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한다고? 근데 진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인하는 거 보니까 혹시 두 명이 아닌가 싶었거든? 그러던 2022년, 비미 씨는 심장마비가 오면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 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싶었나 봐. 그니까 그제서야 자기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기 전에 뭐 인생의 남은 죄를 청산하고 싶다 뭐 이러더라. 진짜 어이가 없지.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기 죄를 인정한 그 비미 씨가 죽기 직전까지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길 바랄 뿐이야. 비미 씨는 현재까지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 그는 듀가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자기 반려묘인 스노우볼이 자기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솔직히 나도 진짜 신기했거든. 이 사건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는 동물의 DNA를 재판의 증거로 활발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어. 이 재판이 법의학계와 뭐 범죄수사에 한 획을 그은 거나 다름없는 거지. 이렇게 점점 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반갑고 다행인 소식인 것 같아. 현재는 동물들 털뿐만 아니라 배설물들도 또 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 유퀴즈에서 박지성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범죄를 저지르면 곧 잡힌다. 모두 너보다 똑똑하다. 끈질긴 노력으로 수사 해결뿐만이 아니라 수사 방식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캐나다 경찰과 오브라이언 박사, 그리고 고양이 스노우볼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나는 새로운 스토리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혹시 전에 시카님이 토미에서 했던 일본 신칸센 살상 사건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설명하자면 지난 2018년 6월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는 신칸센에서 22살의 남성 코지마 이치로가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던 사건이에요. 묻지마 범죄로 사망자까지 나온 좀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당시 일본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됐죠. 그러던 중 한 출판사가 용의자는 자폐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게 큰 비판을 받았어요. 마치 범인의 장애가 범행의 원인인 것처럼 그 편견을 조장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결국 사과와 함께 기사는 삭제됐고요. 과연 범인이 가진 이 장애가 열차 칼부림 사건의 원인이었을까요? 오늘 스토리도 어쩌면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반말 모드 해볼게요.
지난 2001년 4월 말쯤인데 도쿄 다이토구 아사쿠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4월이면 날씨 되게 따뜻하잖아. 근데 웬 남자가 두꺼운 모피코트에 렉서펀더 모양 털모자를 쓰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거였지. 근데 딱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 사람들 사이에선 이 남자를 예의주시하라는 소문이 돌았었어. 근데 그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이 차림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인 좀 기이한 행동 때문이었어. 자, 4월 26일에 이 남자가 처음 목격됐거든. 목격자에 따르면 팬덤 모자를 쓴 수상한 남자가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다른 남성의 뒤쪽으로 접근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막 내려치면서 욕을 퍼부었다는 거야. 목격담은 계속 나왔어. 3일 후인 4월 29일인데 주민 한 명이 운동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 팬덤 모자 남자를 본 거야. 근데 이 남자가 한참 동안 멍하니 스미다 강을 보고 있더래. 호기심이 생겨서 남자한테 말을 걸었거든. 근데 그 남자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훅 일어나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다음 날인 4월 30일. 이번에는 아침 9시 반에 그 팬덤 모자 쓴 남자가 또 출몰을 하는데 이번엔 상황이 좀 심각했어.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옆에 지나가던 여성을 막 위협하는 거야. 놀란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냈어.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하지만 너무 당황해서 그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 같은 날 사건은 계속 이어져. 1시간쯤 지난 오전 10시 40분이었는데 19살이던 오가와 마이코 양이 이날 친구가 출전하는 경기장으로 응원을 하러 가던 길이었어. 역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스포츠센터에 경기가 있어서 또 서둘러서 가고 있었지. 잠시 후 오가와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옆을 보고 좀 당황하게 돼. 아니 바로 옆에 서 있는 남자가 한겨울에나 입을 법한 줄무늬 모양 무피코트를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머리엔 팬더 모양 털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순간 오가와 양이 그 남자랑 눈이 마주쳤어. 아니, 좀 당황스럽잖아. 근데 이 남자가 그 놀란 표정을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 야, 너 나 바보로 보냐? 그 후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 남자가 오가와를 골목으로 막 끌고 가더니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꺼내. 그러고는 오가와의 뭐 배, 등, 가슴 할 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오가와가 막 소리를 질렀지. 마침 지나가던 주민이 그 소리를 듣고 현장 쪽으로 왔어. 근데 남녀가 막 실랑이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어. 그러자 범인이 겁을 먹었는지 허겁지겁 도망가더라고. 주민이 황급히 오가와한테 가서 그 상태를 살폈는데 이미 피가 엄청나게 흘리고 있었어.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아. 친구 경기 보러 가던 그 평범한 학생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거야. 즉각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는데 범인의 신분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특이한 복장 외에는 뭐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남기고 간 증거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지. 그러다 스미다 공원 덤불에서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팬덤 모자와 그 안경이 발견됐고 그 다음날 팬덤 모자가 발견된 곳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칼도 발견됐어. 근데 이것만으로는 뭐 신원을 알 순 없잖아. 다행히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범인의 몽타주가 제작됐고 그 지역에 배포되기 시작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시급한 문제인 거지. 사건 발생 열흘 후인 5월 10일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들어왔어.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75km 정도 떨어진 사이타마현의 어느 건설 현장이었는데 그 작업자 중에 한 명이 몽타주랑 닮았다는 신고였지. 근데 이게 꽤 신빙성 있는 제보라서 경찰이 바로 출동했고 드디어 그 팬더 모자 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29살이던 야마구치 마코토. 검거가 된 직후에 왜 모르는 여성을 공격했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대답하는 투가 영 이상했어. 아니 귀여워 보였는데 저를 바보 취급해요. 그래서 죽였어요. 전 그냥 친해지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야마구치가 모피코트에 모자까지. 차림새도 좀 남달랐잖아. 그래서 경찰이 왜 그 팬더 모자 쏘냐고 물어보니까 야마구치가 엉뚱한 대답하더라. 어? 이거 팬더예요? 전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진짜 소중한 거예요. 매일 안고 자요. 맞아. 범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어. 야마구치를 좀 더 알아보면 1972년생으로 삿포로에서 태어났고 부모님과 동생 두 명이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어릴 때부터 지적장애 때문에 꽤 다루기 힘든 아이였을 때. 게다가 사건 이후 경찰이 좀 추가 조사를 하려고 야마구치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여동생은 말기암 환자로 투병을 하고 있었다고 해. 어쨌든 여동생 말에 따르면 야마구치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지적장애를 보였었대. 성장을 할수록 그게 당최 나아지질 않고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었지. 거기엔 불우한 성장 배경이 원인이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적장애 아동들도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을 통해 좀 더 증상들이 완화될 수는 있거든. 근데 아버지가 문제였어. 아빠는 항상 도박과 그 술에 취해 있었었고 심지어 학대도 서슴치 않았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긴 했었어도 아버지가 매일 파친코에서는 돈 날리고 오니까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었지.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도 어려운 상황이고 야마구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거야. 그러다가 중학생 땐 자폐증까지 진단받게 돼. 지적장애에 자폐까지 동반된 거야. 야마구치는 당연히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지. 동급생들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때부터 야마구치를 괴롭히기 시작해. 이때 담임선생님이 특수학교를 추천했지만 그는 가고 싶지 않다고 단번에 거절했어. 여동생 말에 따르면 장애인 수첩을 버릴 정도로 자기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대. 그러니까 그 특수학교는 절대 가기 싫은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야마구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어. 인생에서 엄청난 버팀목이고 또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거야. 어머니의 죽음 후에 야마구치는 완전히 반해버려. 더 폐쇄적으로 변해지면서 간신히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단순 작업이 가능한 일을 구했었지만 오래 하진 못했었다고 해. 그 시키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 처음엔 직장 동료들이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줬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들도 일해야 되니까 본인들도 짜증이 난 거지. 결국 야마구치는 어딜 가나 따돌림을 당했고 심하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 근데 집에서도 사정은 딱해. 아빠가 맨날 돈 다 탕진해버렸고 폭력은 심해져만 가. 참다 못한 그는 결국 가출을 했는데 그러다 선택한 건 안타깝게도 어둠의 길이었어. 1991년 삿포로역에서 소매치기를 시작하더니 이듬해에는 무기단속범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해. 그러니까 아마 흉기를 휘둘렸나 봐. 또 1994년 7월에는 강간미수로 3년, 1995년에는 자전거 절도죄가 추가됐고 감옥을 들어간 지 3년 만에 가석방을 받았지만 얼마 안 가서 무전취식을 하면서 또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종종 여동생한테 전화해서는 돈을 보내달라고 막 화를 내기 일쑤였지. 여동생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 매일 전쟁 같은 아버지에 오빠는 매일 감옥까지. 생활고에다가 심지어 자기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잖아. 결국 여동생은 돈 보내달라는 오빠 전화에 울분을 토해내.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린 거지. 그런데 어쩌면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기도 해. 이 통화가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야마우치가 묻지마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되거든. 이에 여동생은 자기가 사건의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형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었대. 참고로 사건이 있고 7개월 후 야마구치의 여동생의 그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 그녀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즐거웠던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씁쓸한 마지막 말을 남겼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오빠를 대신해서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느라
그 스트레스랑 압박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 마지막 소원은 그냥 혼자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앞서 야마구치 칼에 찔려 숨진 오가와 마이코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도 또 다른 피해자 중 하나가 아닐까. 지적장애, 자폐를 동반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무법자로 살아온 청년 야마구치. 그가 벌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지. 지난 2004년에 일명 팬더모자 살인사건의 재판이 열리게 돼. 이때 야마구치는 정신적인 장애는 인정받았지만 그가 범행 직후에 도주했다는 점, 또 소지하던 모자와 흉기를 버린 점이 지목됐어. 그러면 당시에 그가 스스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죄라는 거를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래서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야마구치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야. 때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뭐 묻지마 범죄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만약 범인이 정신질환이나 뭐 장애가 있다고 하면 역시 그게 문제였다고 단정지어버리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범죄자의 심리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야. 특히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 장애가 범죄를 유발했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잖아. 그래서 혹여나 이 사건이 지적장애와 자폐 때문에 벌어졌다고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 일본 재판부도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사건을 처리하지도 않았었고. 아니 조금만 둘러봐도 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진짜 문제는 이거야.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그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 물론 가정에 1차 책임이 있지만 만약 야마구치가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뭐 특별 교육이나 뭐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상황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오늘 이 사건은 정말 내내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디바 메이.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